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3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237 선교 영원, 치유 영원, 후대 영원입니다. 오늘 우리 대예배 때 같이 인사 나눴던 거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영원의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읍시다. 영원한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읍시다. 이번에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의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읍시다. 영원한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의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셔서 하나님이 산들을 대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우리를 통해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믿으며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무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237 선교 영원, 후대의 영원, 치유의 영원의 응답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 나의 영원한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므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